36개 시군에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내내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신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투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릉시가 정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구간에선 자율차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삼척, 동해 등 동해안 6개 시군 평지에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고성 대진 32.9도, 속초 32.7도, 강릉 30.7도, 동해 30.6도 등이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주말 내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신항 부두건설의 첫 번째 사업인 민자 석탄부두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 사업자가 올해 10월까지 착공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경제성 부족이 원인인데요. 결국 동해신항 공사 전체에 대한 국가재정사업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동해신항 건설사업. 2020년 북방파제 공사가 마무리됐고 올해 안에 방파호환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착공하기로 했던 부두건설공사는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1번부두 석탄부두공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올해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가 착공 시기 연장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인 사업 시행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최근 해수부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석탄 수요 확보가 어려워 부두 건설에 따른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딱히 드릴 말씀 없는데 지금 이제 주주사들하고 해수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석탄 부두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자 형태로 추진되는 나머지 4개 부두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4년에 확정될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 신항의 완공 시기는 2030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새로 취임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동해 신항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대북방 교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과 원주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은 여행 수요가 많은 강릉역과 오죽헌, 해변 노선 등 15.8km 구간이 지정됐고 원주는 도심 순환 셔틀형 서비스로 혁신도시 2개 노선 10km 구간입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에서는 민간 기업이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 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입구에 관광 테마 시설인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초시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했던 강정호 강원도의원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수 속초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단독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과장과 계장 등 실무 공무원의 중징계로만 그쳐선 안 된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김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감사에 그치지 않고 민영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6.25 전쟁은 70여 년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인데요. 특히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강원 영동 지역에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양양에 사는 최돈수 씨가 선산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이곳은 1600년대에 돌아가신 선대 할아버지부터 최 씨의 아버지까지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삼촌 6명은 6.25 전쟁 당시 북으로 끌려간 뒤 행방을 알지 못해 사망한 날짜와 시간 표기 없이 제북, 그러니까 북한에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끌려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돌아가셨는지 지금 살아계신지 그 여부도 제가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강릉에 사는 홍모희 씨는 10살이던 6.25 전쟁 당시 부모님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아버지는 북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두 분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시다면 100세가 넘었을 두 분의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찾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할 수 없었고 지금도 가족관계 증명서엔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두 분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 신고하려고 법무사도 가보고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렇더라고. 몇 번 시도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살아계신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네요. 예예, 살아있는 거로. 6.25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한 6.25 전쟁 납북자 시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38선과 가까운 서울, 경기, 강원도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를 다시 시군구별로 나눠서 살펴봤더니 당시 강원 강릉군이 전국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 충북 청원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에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38선 인근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납북 피해자가 많은 건 당시 인민군의 퇴각 과정에서 끌려갔거나 학살당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강릉, 양양 이런 쪽에서 실종자가 많았습니다. 납북되거나 학살됐거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 제도라든지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6.25 전쟁 당시 실종자나 행방불명자는 정부의 공식 조사로 파악한 것만 9만 4천여 명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당시 가족이 실종돼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은 유가족들이 이제는 고령이 된 만큼 더 늦기 전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3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49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35명, 동해 10명, 삼척 7명, 고성 5명, 속초 4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3천여 명입니다. 지난 8일 이후 도내 1일 확진자는 16일째 5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이 다음 달 8일부터 개장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야간 해수욕장이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경포와 주문진, 정동진 등 4개 시범 해수욕장과 일반, 마을 해수욕장 등 16개 해수욕장을 다음 달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에서 개장식을 열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